오늘 정청래 의원의 발언, 여론들이 좋다고 갈라치기다. 그리고 민주당에 안에서는 뭐 문재인을 배반하는구나, 뭐 정청래 탈당해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임대 아파트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 욕먹을 이유가 있나요? 제가 정청래 의원과 가깝다 그래서 감싸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정말로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민주당 지지층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요, 사실상 거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겠죠. 인기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포나 상암에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정청래는 자기 유권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청래 의원은 자기 유권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민주진보진영이 저쪽같이 강남구에 사는 사람보다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여기에 무슨 임대 아파트를 짓냐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한 거는요, 사실 상암동이라는 지역은요, 130층 고층 빌딩을 서울시에서 서울의 상암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상암 주민들에게 10년 전부터 약속한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관료 조직들이 빈 땅에다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 땅 비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다 지금 탁상 공론이 결국은 시민들을 불만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마포는 정청래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포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청래 의원을 좋아해서 거기에다 투표를 했는데, 저렇게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땅이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상암동이나 마포에는 무작위 난개발이 일어나갖고 다른 학교들은 아이들이 한 반에 25명, 뭐 24명 그러는데, 마포는 35명 이른다는 거예요. 교통난도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여러분들, 집만 지으면 됩니까?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대단히 주거단지가 들어오면요, 인프라가 새로 갖춰져야 돼요. 학교가 들어와야 되고요. 주차장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거 하나 예상하지도 않고, 하나 계획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땅 비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만 지으면, 그 과밀 지역에 살면서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예를 들어서 마포에 사는 학생들이 너무 거기 지역에 인구들이 많아갖고, 상암동에 사는 학생들이 너무 그쪽에 임대 아파트랑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갖고, 집은 상암동인데 옆에 성산동까지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이게 상암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태릉골프장 개발하면 좋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또그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적어도 주민과 간담회를 하던가, 적어도 민주당 지역구에 있어, 민주당 지역구에서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을 밀어줬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죠. 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주민들 동네에 뭔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땅빈 데만 골라갔고, 자기들이 탁상행정으로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직에서 그 지역구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당연히 주민들과 대한 서울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해서 정당의 일원으로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래야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그 지역의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겠죠.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주택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든게 아니라, 보다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감이 갈수 있는 정책을 펼치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어? 정청래가 잘못했다고 욕하기 전에 이런 졸속 행정을 누가 탁상해서 어디에다 치면 되지? 어디에다 치면 되지? 어디에다 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포를 지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민주당을 찍었던 지지자들이 등 돌리고, 저쪽도 등 돌리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안 된다! 목소리 한번 내주면 또 지역구의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아,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정청래가 한 소리 했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생각난 김에, 정청래 의원에게 연결해서 오늘에 있었던 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예고 없이 하니까 정청래 의원 어떻게 들어봅시다. 예. 연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받아요. 예, 네, 안 받아서 일단은 후퇴. 예, 네, 제가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표를 만약에 생각하고 자기 표 떨어질까봐 정청래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다. 그쵸? 오히려 임대아파트가 그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청래한테는 좋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시면요. 강남이나 미래통합당 지지하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래도 민주진보진영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만 모르는 척하고 정청래 의원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유권자들 다 이사해갖고 입주를 하면 표 떨어질까봐 이번에 민주당 정책을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파일을 봤을 때 늘공들이 하는 저런 탁상 행정에 대해서 보다 좀 치밀하게 오히려 정책을 펼쳐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남에 지어야죠. 안 그래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왜 마포 상암동 이런 데다가 짓습니까? 강남에 임대아파트를 지어야죠. 지금 강남 때문에 여기저기 들썩거리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지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 아니 강남 집값을 잡는데 왜 다른 지역들을 들쓰셔갖고 왜 반발을 하게 합니까? 강남에 제대로 지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어디에 지냐고? 재건축하고 좀 정책을 보세요. 재건축의 용적률을 높여갖고 30층짜리까지밖에 못 짓는 용적률 고도 제한을 풀어서 50층까지 지으면 나머지 20층을 LH나 SH공사가 참여를 해서 공공 참여를 이뤄내서 70% 물량을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마저도 강남의 부자들은 자기네들은 럭셔리하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이기주의입니까?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타 지역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그 지역에 인구 과밀이나 이런 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 단지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어버리면 주택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야 되고 교통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집만 지으면 땅값이 떨어집니까? 네, 하여튼 진짜 정청래 의원이 자기 표를 의식했다 그러면 조용히 하고 있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이거 외부에서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분노한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한마디 해줌으로써 아 그래도 민주당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철회되지 않고 그리고 그 지역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